시편 139편 5절 7절. 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멋있죠, 그렇죠? 이거를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영어 단 하나 찾아보세요. Ham, H-E-M. 이게 제가 바느질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햄. 햄이란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핸드폰 찾아보면 되잖아요. 햄, H-E-M. 옷단. 네, 그 바느질 맞아요. 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바느질해서 안쪽으로 바느질을 했다 이런 표현이네요. 참,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국말 성경 그냥 둘러쌌다고 번역을 했고.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셨고. 자, 그래서 이번 You hem me in behind and before. You have laid your hand upon me.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옷깃을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햄그이 바지 그 이거 있잖아 이거 응 이거 이거 접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영어로 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느질해서 너덜너덜하게 보이지 않도록 안으로 집어넣어서 바느질 하셨다. 아주 다정한 표현이에요. 쉬운 표현. 그래서 behind and before, 앞 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have laid your hand, 당신의 여기는 손이라고 번역했는데, arm, 뭐 팔도 돼요. 그 당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강의 속에서 우주는 우리 눈에는 빈 공간으로 보이지만 무엇으로 꽉차 있다? 영적 에너지로, 생기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꽉 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에너지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또는 우리 세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를 느껴요? 공허. 공허해.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걸 모르는 게 공허해요. 하루하루 시간이 뭐야 이거? 공허. 그래서 우리는 그 공허를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요. 네. 생기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채우면, 우리 세포 속에 생기가 채워져서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고, 죽이지 못했던 암세포들을 다시 죽일 수 있고, 그러면 내 마음, 그리고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져서, 이제 다시 마음이 기뻐지고, 서울서 우리 동서가 와가지고 아까 저녁 식사를 밖에서 나가서 했는데, 그 나가는 길에, 예, 이제 우리 차를 타고 탁 가는데, 그 꽃향기가 너무 좋아. 아카시아 향기 같은데, 아카시아는 벌써 지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향, 하는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아, 향기가 너무 좋지. 벌써 알파파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공허를 느끼지 않아. 진선미를 우리가 알고,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와, 그 순간은 의미 있는 순간이요. 생기가 있는 순간이요. 기쁨의 순간이요. 예.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의, 내 반응은 알파파로 변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둘러싸고 있다는 말은 두 손으로 두 발로 나를 안고 계시고, 이제 시편을 쓴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결국 뭐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 왜? 그 하나님의 생기는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지식, 와, 이것을 안다는 것,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나에게 너무 귀하니, 예. 귀하다. 번역은 좀 그러네. 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뭐예요? 경이롭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것을 깨닫게 됐는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거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몰랐을 때는 아, 병원에 와서 환자 돌보고 한다는 게, 지겨워, 맨날. 낫지도 않을 걸 말이야. 돈은 벌어서 좋은데, 와, 오늘 하루를 또, 지겹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참 다행인데, 내일 또 출근하려니까, 지겨워.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 속에 있던 허무한 느낌이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맨날 허무, 공허, 응, 했는데 이것이 너무 놀랍다, 경이롭다. 이거는 내가 깨달은 게, 내가 어떤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기를 나에게 어떻게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내가 알수 있는 거죠. 즉,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생기를 받게 하셨다.
와, 하나님은 이렇게 내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내 파를 알파파로 만드시고 이러시는 분이구나라는 이런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경이롭다 이 말이야. 참 경이롭. 너무 경이롭고 그 지식은 너무 높아서 나의 힘으로는 그 높은데 하나님의 그 차원을 올라갈 수가 없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을 느낀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올라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그러한 생기로, 진선미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왜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없죠. 내가 영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영적 에너지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데, 네. 내가 어디를 또 무엇을 또 바라겠냐?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주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거야말로 뭐예요? 최고입니다. 나는 여기에 항상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죠.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목자라는 사람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 부족할 것이 없다는 말은 나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신다. 예. 이게 참이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을 지금 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그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채워주시고 또더 나아가 나를 어떻게 하는 분이다? 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를. 자, 여러분 목자. 우리가 흔히 사실 목사님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목자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양을 어떻게 돌봐야 돼. 양이 목자를 섬길 수 있어요? 목자가 목이 말라도 양은 물한잔 갖다 줄 수도 없어요. 목자는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목자는
양들을 섬기는 입장에 있지, 양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오늘날 현실에 대입하면 무슨 말이 돼요? 목자는, 즉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어떻게 해? 교인들이 양이단 말이에요.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되면 어떻게 돼? 교인들은 목사님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므로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된다는 그 조건적인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목자 같은 분이다. 그가, 그 목자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푸른 풀밭에 누이기 전에는 목자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어디를 가면 내 양들을 편안한 그 목초지로, 풀밭으로 쉬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목자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이 그 중동 지역은 풀밭이 잘 없어. 그러니까 목자들은 혹시라도 좋은 풀밭이 있나 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찾았다가, 아, 그러면 찾았다. 그렇게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님들을 푸른, 네, 풀밭으로 모셔. 모시면 양들은 어떻게? 거기서 풀을 뜯고 잘 식을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양인데, 하나님은 나라는 양을 돌보고 섬기시는 분이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깊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조건적으로 배웠던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어떻게 달라요. 달라서, 와,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섬기려 하고 섬기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항상 이 근처에 물, 어디로 가면 물이 흐르는지를 항상 알아야 돼요. 양들은 몰라요. 여러분, 양들은 동물들 중에 제일 어리버리한 동물이 양입니다. 어리버리해요, 얘들은. 그리고 얘들은 겁이 많아. 우리 사랑이처럼 겁이 많아. 제가 어젯밤에 아주 기분 좋았어요. 사랑이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그 위에 그 여러분 그 스트레칭 하는데 거기 이렇게 차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겁쟁이 사랑이는 걸로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해. 이 빙신이. 어쩔 줄 몰라 해요. 이 쪼다 같은 놈이. 예.
그래가지고 밑으로 이제 기어서 나오든지 안 그러면 옆으로 돌아 나와. 그래서 참 이놈을 어떻게 하면 그건 멋있게 어떻게 우리 사람이 폼 좋아요. 체격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걸 쫙 뛰어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바로 우리 앞 건물 그 마당에 줄쳐놨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도 밑으로 이 빙신 같은 겁쟁이. 그 양들이 그 모양이라고. 그리고 어리버리해 양들은 똑똑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왜 어젯밤에 기분이 좋았냐면 이제 저 아래로 이제 산책을 갔다 운동을 시키고 이제 일로 다 와서 그 줄 자식이 팍 뛰어넘는 거야. 와, 내가 감동받았다니까. 그래서 사람 다시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제가 너무 또 쫙. 와, 그래서 그 한 서너 번 반복. 이뻐 죽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사랑이 잘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스트레칭장에 들어갈 때 이제 뛰어넘고. 와, 멋있어요, 우리 사랑이. 근데 양들은 그렇게 사랑이처럼 쪼다갔다니까. 그래서 겁이 많으니까 절대로 도망을 못 가요. 왜? 그러니까 무리해서 떨어지면 무섭잖아. 그렇죠. 불안하자. 그래서 양들은 절대로 그 양 무리들로부터 떨어지잖아.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가 가는 데마다 목자만 보고 쫄쫄 따라다녀요. 왜? 무서웠어.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 같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뭐 똑똑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뭐 현대 의학을 발전시켜서 뭐 고친다고 했어봐야 엉뚱한 짓만 하고 더 뭐예요? 부작용만 심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만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자가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양들은 뭘 찾지도 못해. 이 개들은요 한번 써 생기면 이 진돗개들은 이 방향 감각이 기동차요. 조그만한 뭐예요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 때도요 노력바위 내려가잖아요. 가면 이제 쳐가지고 막 그 강아지 네 마리가 막 돌아댕기면서 놀아요. 그럼 실컷 돌아댕기게 해놓으면 나중에 갈 때도 안 와요. 집에 가자 그래도 안 와요 자식들이. 그럼 저 혼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에 후회복 다 와 있어요. 하여튼 놀라워요. 그 방향 감각이. 양은 절대로 못 와.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은 이제 푸른 양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먹기 좋은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좋은 말씀을 주신다. 말씀이 양식이니까, 영적 양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 오셔서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충분히 잘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가 여러분이라는 양은 여기가 푸른풀밭이고 여기가 뭐예요? 쉴만한 물가. 물도 흐르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도 그동안 어리버리해서 내가 암에 걸려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보니까 더 악화된 것 같고, 예. 좋아진 건 없고 방향을 잃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시 머리가 맑아지고, 그렇구나. 내 마음을 깨워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 여건을 잘 해주면, 하나님이 내 꺼진 유전자들을 다시 켜주시고, 망가진 유전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도록 되어 있구나. 이게 내 영혼이 소생된 거야. 그렇게 깨닫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어래,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말잘 듣고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는 참 착하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게. 그런 조건적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조건적이 아니라는 표현이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공부 잘하냐, 이것과는 뭐야, 나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누구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대우 하시지 않고 조건적이 아니시고 하나님 자신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 차별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런 좋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추었든 갖추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은 자기 이름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성품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너희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돌봐주고 자격이 없으면 돌봐주지 않고 그런 건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자기가 그렇게 해 주시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 없이 사랑할 때만 그렇게 해주고 싶겠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우리 이 어리석은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또 좋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을지라도. 그 말은 뭘까? 내가 미스터 구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을지라도. 그 새끼 두고 보자. 이거 가려고. 그럼 나는 미스터 구를 미워하도록 어떻게? 내가 뭐한 거요? 선택한 거지. 이상구는 그 선택을 하기를 어떻게 거부했다. 그리고 거부하고 무엇을 선택했다? 용서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용서하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내가 응? 그 자식은 뭐예요? 벌써 돈 다 응? 돈 한 푼도 없이 거지가 돼버려서 그 친구는 노숙자가 돼버렸다니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미워해봐야 누구 손해요? 내 손해고 내 유전자 꺼지고 내가 병들 수밖에 없고 내가 나의 노화 속도가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워하는 그러면서 나를 내 T세포 유전자를 꺼가지고 암세포도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넣어준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 거요? 내가 그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안다. 왜? 내가 그 친구, 그놈의 내 원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유전자를 끄면서 다닐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야? 내가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그 분노와 증오 속에 그냥 헤매고 있으면 나는 병 걸려 안 걸려? 우울증 걸려? 소화도 안 돼? 그런 여러 가지 해로운 결과가 많이 내 몸에 생길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안 원하지. 근데 나는 들어갔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면 너나 너 혼자 들어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리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같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끝까지도 나를 따라오셨단다 이 말. 끝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이상구 너 혼자 들어가. 내가 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널 따라가 그러지 않고 이상구가 끝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야. 어디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크기까지도 따라오신다. 자,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라도 나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목자들은 긴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팡이. 지팡이는 이제 목자 자신이. 그런데 이 긴 막대기가 필요해. 그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늑대 뭐 이런 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뭐예요? 그 긴 막대기를 갖고 있으면 이제 곰들이 못 달려든다고. 그래서 이제 또 긴 막대기가 있으면 그걸로 양이 엉뚱한 데로 가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양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양들을 때리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팡이와 그 긴 막대기는 나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는 내 목자 하나님의 가지고 다니시는 긴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 내 마음이 놓인다. 이래서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야? 자기를 항상 돌보시는, 자기 나는 양이기 때문에 내 목자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내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양인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런 양임에도 불구하고 내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상을 차려 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좋은 먹기 좋은 풀이 많은 곳으로 어떻게 나를 데려가셔서 그래 여기서 실컷 잡먹어라. 자 여러분 이게 주께서 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거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획기적인 말이에요. 왜 획기적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니까 이거. 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누구에게 상 차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상을 차려 잘 모셔야지.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박수! 예! 이 정도로 우리의 그 기존 관념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 당시 구약 시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금방지기 짝이 없지. 하나님이 뭘 상 차리시는 분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상을 차려주시는데 상 차려주는 위치가 어디라고? 내 원수의 목전. 원수의 눈앞에서. 그러면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다윗의 원수는 누구야?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단이지. 예.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뭐요? 죄짓게 하고. 그 다윗도 실수하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실수하고 죄 지은 다윗일지라도 누가 유혹을 해서? 사단이 다윗을 유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단은 다윗을 유혹해서 죄 짓고 실수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단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요. 이렇게 다윗이 해서 안 될지, 이런 죄까지 지었으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벌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하고 죄 짓고 나면 어떻게? 다윗아, 어떻게? 네가 한번 생각해봐. 참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안다고 그러면서도 결국 또 실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거는 너의 본성은 아직도 완전히 바뀐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사랑을 더 많이 받아. 그래서 성을 차려주는 거야. 주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서 또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니 반응이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 다윗이 얌체였다면 뭐라 그러게? 대박! 하나님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면 죄를 또 지으면 돼. 사람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벌 주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또 상을 차려준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뭐요? 인간이 어떻게 된다? 망나니가 된다. 그런 사람은 뭐를 모르는 사람이야? 감동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감동 없이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잘못했는데 벌 안 줘.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벌 안 주면 또 잘못하지. 일부러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이라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환자로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맞지. 왜? 벌 안 주니까 자꾸 죄 짓지. 그거는 감동이 없으면 그렇게 돼. 내가 이렇게 또 잘못했는데 이렇게 더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편 139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좋은 하나님을 내가 왜 떠나겠느냐. 나는 내 평생 뭐요? 이 좋은 하나님을 따르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이란 것은 그 사랑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런데 깍쟁이처럼 얌체처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버려? 아, 내가 죄지도 또 이렇게 벌 안 주네? 아, 오케이. 그럼 이거 많이 앞으로 자주 써먹어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무감동 논리예요. 그는 사랑을 사랑으로
느껴보지를 못해서 그래, 아직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그 놀라운 감동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 영적 힘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시니 내가 감동이 넘칩니다. 내 머리,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으니 내 잔이 뭐예요? 넘치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벌안 준다고 해도 나는 다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과만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맨 끝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을 만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무리 또다시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나를 따르시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니,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 박수. 이렇게 써놔도 이 다윗이 받은 감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렇게 되면 또 죄지어도 되겠네. 그거는 성경을 뭐로만 보는 거예요? 조건적 논리로만 보는 그렇게 되면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은 뭐 이거 잘못했다고 벌 주고 뭐 이거 저것 잘못했다고 벌 주고 그런 것만 눈에 보여. 그런 것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홍수가 났다 그러면 그래 죄 많은 놈과 그런 놈들 다싹 죽여. 이렇게만 해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그런 조건적 이론에 그냥 우리는 완전히 우리 마음이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느꼈을 때 감동받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내 평생에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두려움과 엄격하심이 아니고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예외가 없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는 그 말을
지금 현대 오늘날 언어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이니 그 말이.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더 맛있는 음식으로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도 자기가 선택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죄의 골짜기로 들어가기를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까지 같이 따라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도망가 버릴 수 없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